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43장, 343장, 예전 찬송 443장, 시험 받을 때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찬송입니다. 서문화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343장, 예전 찬송 4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세만에 피있다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시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부터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이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예,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이런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때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생각하는 믿음, 신앙과 실제 삶에 부닥치는 문제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또 고민이 되는 본문인데, 주님께서 환난에 직면한 스머나 교인들, 이 책망이 없었던 충성된 교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죽어야 되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순교를 하는 거죠. 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 죽을 위험을 제거해 주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없애주시고 환난도 없애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주님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환난을 없애주마, 이 고통을 제거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지금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순교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순교해서 구해주마,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마, 너희들 지금 당하는 그 죽음의 고통,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신데 거기서 건져주겠다, 이래야 우리가 하면 희망이 생기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어도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믿음이라는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 또 예수님이 보여준 믿음, 또 예수님의 생각한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눈앞에 이익만 보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산수갑산에 갈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눈앞에 게 시급하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천국도 좋고 영생도 좋지만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 앞에 닥친 위기,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탐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저 무조건 풍요롭고 아무 고난도 없고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죽어도 충성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당할 때 끊어지 했던 질문이 그거라고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러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땅에 것만 생각이 그런 거죠.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소유격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 헬라 문법에는 동격 소유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격 소유격.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고 생명과 면류관,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도 주고 면류관도, 관도 준다. 면류관. 끝까지 충성한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명,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게 생명이고, 이 세상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성리의 면류관,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고대시대에 마라톤하거나 이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관을, 월계수 관을 줬는데, 그걸 지금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운동에서 우승하면 머리에 나뭇잎으로 된 관을 받지만, 죽어도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관을 받을 것이다. 그걸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둘째 사망의 해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은 비록 몸은 죽죠.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그 첫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의 죽음, 그 둘째 죽음인데 그게 더 중요하죠. 그거는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맛보지 않아. 비록 우리 육신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죽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은 죽었지만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병들어주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영혼이 죽는 거니까. 그러므로 사람 모든 성도인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고난에 처해 있고 힘들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또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 어려워도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 내 육신은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 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 둘째 사망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나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리라.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버가모 교회 좀 보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지역은 이 서문화에서 북쪽으로 한 100km쯤 올라가는 비옥한 땅에 있습니다. 그 카우쿠스라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변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한 300m가 넘는 높은 바위 위에 세워진 철옹성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이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그런 도시예요. 이 300m 바위 위에 성이 있어 보십시오. 저기 어떻게 쳐들어오겠어요? 우리 이미 보셨습니다만 에베소와 스마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중심부라고 그랬는데 이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심적이었고 이 로마의 이 아시아 로마적 신약성경에서 말한 아시아라는 건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이 버가모가 그만큼 고대로부터 발달된 도시였고 로마 식민지긴 했지만 절대적인 인정을 받는 자유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게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고대 시대 장서가 20만 권, 뭐 지금 뭐 하버드 대 같은 데 뭐 400만, 500만 권 책이 있다 그럽디다마 그거 비교하면 20만 권 그걸 별거 아닌데 고대 시대 20만 권 어마어마한 건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컸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요. 그거 외에는 가장 컸던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유명 화가들의 조각품들과 또 의학 기술도 발전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한 의과대학들이 있었고, 또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신전들. 또 황배 숭배를 하는 곳이 아주 유명했는데요. 황제 숭배하는 곳이 보통 도시는 도시 하나만 있는데, 이 버가모에는 무려 세 군데 있었어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제우스를 위한 신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가 이 지역에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탄의 군위가 있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군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지금 사탄의 군자가 있는 곳. 그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세 군데를 쓰다고. 그만큼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렇게 책망할 만큼 세상조차 불건전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풍요는 사실은 뭐 더 절망적이고 더 퇴폐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어땠을까? 상황이 어땠는가? 자, 버가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가운데 공식적인 수도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어떤 도시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수도다 보니까 어디보다 어떤 곳보다 열심히 황제를 숭배했겠죠. 로마는 황제 숭배라는 걸 통해서 이 제국의 단일화를 꾀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넓은 영토를 획득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다양한 민족들을 어떻게 한 민족을 우린 하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찾은 것이 황제 숭배예요. 모든 다른 민족들을 하여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면 우린 하나의 종교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게 황제 숭배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중심체가 됐어요. 근데 이걸 기독교가 먼저 반대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황제 신상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드리고 가이사는 나의 주다 이렇게 선서하면 증서를 줬어요. 확인증을 줬다고요. 그게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종교적 탄압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략이었지만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거리였죠. 이 버가모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황제 숭배가 강했기 때문에 또 황제 숭배 거부에 대한 박해가 심했고 죽음의 위협이 컸습니다. 한편은 또 교회 내에서는 물질적이고 또 사상적인 풍요를 누리던 그런 세상 때문에 그 합리주의나 뭐 적당주의 그런 걸 좋게 우리 이미 배웠던 니골라당 같은 이단 배우셨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우상 숭배도 괜찮고 행함도 괜찮다. 그 이교 사회와 타협하는 이단이 니골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 인격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외부에서 환란, 내부에서 혼란,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말하다 믿음 내 세워가지고, 아니 누가 사랑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요구합니까?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따끔하게 뭐라고 할 거 뭐라고 하고, 당신의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다 사랑으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는 거야. 참 답답하죠. 지도자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긴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사단의 도전과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똑바로 서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왜 바울이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사탄에 넘겨주라고 그랬겠어요?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게 그런 충격 받으면 그 사람에도 발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가 뭐 그럴 수 있냐, 왜 사단에게 넘겨주냐,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냐 이러면 그건 바울이 잘못된 거잖아요. 가끔 보면 그런 정신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사람들 본인은 아 우리가 이단인데 이러고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짓은 이단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인데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자신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좌우에 날 쓴 금을 가진 분이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진 분이다. 그 심판과 공의와 권위를 나타내요.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하고 우리 정의를 내세워도 인간은 죄인이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주인이 와서 그걸 뭐 칼로 다 치겠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 총독 중에 여러 지역에 총독이 많지 않겠습니까? 총독은 두 종류의 총독이 있는데요. 황제로부터 칼을 부여받은 총독과 그렇지 못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칼이 왜 중요하냐 하면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칼을 가진 자는 자기 구역 내에는 누구에게도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로부터 칼을 부여받은 권위를 가진 총독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 목을 베어버렸어요. 근데 그 칼 없는 총독은 그걸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총독이 버가모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안 하는 기독교인들을 목을 막 베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 이상의 절대적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황제에게 칼을 부여받은 총독과 다르게 주님은 좌우에 날 쓴 금을 하나님부터 받아 계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의 권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권위. 즉 황제 숭배 중심됐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숭배는 중심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버가모에 이 치유와 의료의 신이 있었는데 뱀 형상을 한 신이 있습니다. 그걸 아이스콜라피우스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제우스 신전이 신들 중에 제일 중요한 신인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단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와 득세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주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굳게 잡았다 주님을. 그러니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전 삶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로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버가모 교인들의 참 칭찬할 부분들이죠. 어떤 영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길을 나갔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뜻이 모든 것에 반대한다는 뜻인데 이 모든 영적 공격에서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다가 숭배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반대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이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성경에 최초에 숭배한 사람 스데반 집사도 있고 야고보 사도도 있고 한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숭배하신 분이 안디바예요. 그게 우리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숭배자가 안디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큰 청동 소처에다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그래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도 그거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배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이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교하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충성된 일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충성된 일꾼. 오늘 우리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충성된 증인이다. 내 충성된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부가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오늘 살아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 암흑의 성도라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부어지는 이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신앙의 어려움과 고통은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뜻하지 않은 위기와 갈등과 억울함과 손해보는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공격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굳게 붙잡아 주님 앞에 내 충성된 증인이라 인정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애주겠다, 어떤 고난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고난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죽어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어도 충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인 사람 모든 환우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